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정치 클리핑 11회. 벌써 11회가 됐는데요. 오늘은 좀 비례 전쟁의 승자는 그런 주제로 하는데 지금 비례 지금 전쟁이 핫해졌어요. 미래한국당이 일방적으로 꼼수를 부리면서 비례 의석을 독식하려고 그랬는데 저희 민주주의에서 당할 일은 없죠, 앉아서. 그래서 지금 비례 전쟁이 본격화될 것 같은데 앞으로 그 전망과 그리고 현재 돌아가는 뉴스들, 핫한 뉴스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민을 위하여 정당이 창단될 때 따끈따끈한 사회를 보여주시고 우리 이 자리에 또 와 계신 노정렬 우리 방송인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조금만 와주십사 했는데 많이 오셨어요, 그죠? 예, 공군에 간 일부러 못 오겠는데 왔어요. 삼촌이 꽉 쳐주셨고 깜짝 놀랐어요. 네. 마스크 투혼을 발휘했고 아무튼 네. 인터넷으로 봐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제가 외람되게 고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성대모사로 민주 진보정이 하나가 돼야 된다. 예전에 이승만이 보수 진영 결집했다 했던 게 그거죠. 기억나시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했던 지금 2020년 대한민국 민주진보가 바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네. 오늘 저희 월요일 날은요 저보다 더 방송에 많이 출연해 주시는 김성애 소장님. 월요일 정직원 김성애입니다. 네. 너무 감사하신 분이에요. 네. 아니 별 말씀을요. 네. 제가 나오는 게 영광입니다. 핸섬하게 나오셨습니다. 네. 메이크업 하고 잘 되셨어요. 예, 헤어를 다 네. 여기서 해주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가능한 얘기죠. 예, 먼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약간 확진이 약간 주춤하는 상태로 좀 넘어가고 있는데 저는 한 만 명까지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제 뭐 신약도 나올 수 있는 것 같고 이제 좀 국민들이 좀 차분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너무 환자가 급속도로 좀 늘어나면서 우리나라가 그만큼 빨리 찾아냈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뭐 2천 명씩 진단을 하고 막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2등이 이탈리아인데 이탈리아는 하루에 검사할 수 있는 게 뭐 3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대단했었는데 그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이 오히려 지금 올림픽을 앞두고 뭐 환자를 숨기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적반하장으로 일본이 우리나라가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우리나라를 무비자로 우리가 일본을 갈 수 있었는데 지금 입국 제한을 했어요. 그래갖고 우리나라 청와대가 또 맞댐으로 일본인들 입국 통제를 하면서 그 경제 전쟁 이후에 또 좀 불붙는 한일 관계가 됐는데 조중동의 저는 언론 반응이 너무 웃기더라고요. 너무 과하다. 청와대의 반응이 너무 과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청와대의 반응이 강경한 게 아니라 일본이 억지를 쓰고 일본이 어떻게 보면 과잉적으로 우리 나라에 대해서 어떤 무비자 입국 조치를 금지시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뭐 하신 말씀 있으면 하고 다음 걸로 넘어갈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예. 도쿄올림픽은 걱정이네요. 제가 무슨 저는 혐일주의자도 아니고 반일도 아니고 일본과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네. 대표적인 게 전 최근에 가장 감동받았던 한일사는 역시나 일본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한국 배우인 심은경 씨가 일본어로 일본 여기자 역할을 신문기자라는 영화에서 해서 그걸로 여우주연상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여우주연상을 받을 걸 전혀 모르고 앉아있다가 부르고 난데 진짜 깜짝 놀라서 어쩔 줄 모르고 나가서 계속 훌쩍거리고 울다가 스미마센 고메나사이만 계속하다가 나무 같이 했던 남자 배우 칭찬 한마디 하고 비틀거리면서 내려왔는데 저는 이게 신문경에 그래서 일본 가서 연기를 잘해서 대단했다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 일본처럼 거의 전제정치에 가까운 자민당이 다 독식하고 있는 이런 구조에서 여당을 비판하는 사회 비판적 영화의 여자 주인공에게 여우주연상을 줬다는 자체도 놀랍고 그게 한국 사람인데도 줬다는 자체가 전 정말 놀랐거든요. 한국에 청룡상을 주는데 그 제가 마땅히 생각나는 일본 배우 이름은 없습니다. 하여튼 예. 일본 배우 여배우에게 상을 내줬으면 우리나라에서 어떤 반응이었을까 이런 걸 보면 일본 문화인들의 수준이 정말 높구나 이런 것을 한번 감탄했고 문화 교류는 이렇게 잘 일어나고 있구나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일본 문화 개방을 하고 양쪽 문화를 교류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이
정말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구나라를 느꼈기 때문에 일본과 척을 지자는 입장은 아닌데 예, 다시 원래길 돌아오면 그런데 저 도쿄올림픽 지금 치를 수 있을까 정말 걱정이 되는 거죠. 저걸 못하게 되면 지금까지 준비했던 일본 경제의 재앙적인 그림자를 드리우게 될 것이고 우리가 박수만 치고 있을 수가 없는 게 중국, 일본이라 우리가 교역을 활발하게 하면서 돈을 버는 나라인데 우리나라도 그런 것이 우리나라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게 아니라서 이 전염병 하나로 시작된 이것이 결국 경제적인 타격으로 온 세계를 휩쓸고 지나가는 게 정말 안타깝네요. 어떻게든 좀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혐일이나 반일 아니라고 하셨는데 저는 늘 하는 거지만 오버, 비욘드 그 길을 해야 되거든요. 일본을 극복해야 되고 일본을 이겨야 된다고 보고 전제정책에 가깝다고 표현하셨지만 그 문화예술인들 중에 깨어있는 자유로운 영혼이 저는 일부라고 봐요. 대다수가 아니고요. 저도 주변의 문화예술인들이 일본과 교류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한 가지 때문에 우리가 다 그렇게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전제정치에 가깝다고 할 정도로 지금 일본의 혁신이나 자유의 바람이 안 분 지가 벌써 몇십 년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가운데 돈 많은 북한이라는 소리도 있어요. 네. 모든 정치의 기본이 이제 안에 문제가 생기면 외부로 눈을 돌리고 적을 만들어 놓잖아요. 네, 네. 예. 속죄양을 만들어 놓고 그런 점에서 작년 여름에 무역보복 한 일에 지금 일본 크루즈도 문제가 되고 일본 자국 내에서도 또 전 세계에서도 한국처럼 저렇게 스마트하게 빨리 확진 시스템이 없는 일본에 대해서 뭐 기계공업 발달했다고 하는데 아직도 한국과 비교해보니 일본이 뒤졌다는 그런 여론을 아무튼 입국금지를 통해서 한국인 입국금지를 통해서 아베 정권이 되게 수가 낮아요. 고급스럽지가 않고 예. 국내 문제 있으면 바깥으로 속죄양을 만들어서 내부 결속을 다지려고 하는 굉장히 누구나 다 아는 수를 계속 뻗치고 있고 저는 이 정도라면 중국과 일본과 우리가 교역이 많지만 그리고 동북아 3대 강국이지만 버티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선수다. 극남국은 우리가 선수다. 그리고 깨어있는 민도나 시민의식이 양쪽 나라보다 선수다. 그리고 고무적인 게 오늘 아침 11시까지 확진자 수 많은 10개 나라 중에서 독일은 아직 사망자가 없지만 나머지 나라 중에서는 사망률이 제일 낮아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의료진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적재적소에 투입해서 헌신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걸 전 세계가 지금 보고 있다. 하여튼 우리가 실질 GDP가 지금 일본을 넘어섰다고 또 통계가 나와 있는데 기분 좋게 우리가 실력으로 또 민도로 국민의식으로 넘어서는 그 길을 해야 될 때다. 아베는 지금 끝까지 몰렸다고 봅니다. 지금. 저는 이제 그 점에선 정말 동의하는 게 우리 토크 막 왔다 갔다 해요. 뭐 이렇게 무슨 TV 그렇게 말 안 해도 우리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 네, 그렇게 뭐, 하자고. 정원아 사랑해. 네. 지시 안 받고 지금 바로 했다고 지금. 아니. 어? 이게 더 좋다. 이게 더 좋다. 아니, 오늘 선생님 좀 우울해 얼굴이. 왜 그래? 고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래요. 아니 나를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토크하는데 누구 얘기할 땐 듣기만 하고 이거 너무 싫더라고. 아니, 막 하다가 아니면 자르고 막 그러니까, 들으라고 그러더라고. 넷플릭스에 최근에 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영화들이 대거 올라와서 네. 한국 사람들이 이제 추억에 젖으면서 보는데 제가 일본 애니메이션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많이 봐왔는데 갈수록 재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언제적 미야자키 하야오야 이게 지금 한 20년 된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문화적 시장을 전 세계적으로 선도해가는 일본 애니메이션이었는데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 두 나라가 문화적으로 성장을 못하는 게 정치적 체제가 억압적인 체제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상상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걸 뚫고 나온 게 우리나라가 이제 JYP도 그렇고 SM도 그렇고 YG도 그렇고 수많은 도전 끝에 방탄소년단이라는 이 아주 알짜배기 여기 아직도 노래를 한국말로 하는데 전 세계로 퍼져나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네. 이런 것의 원동력이 바로 한국의 민주주의에 있다라는 우리 노선배님의 말씀은 저는 뭐 100% 동의하고 예. 그런 데 대해서 좀 우리가 자긍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 수 얘기도 하나만 좀 더 하면 확진자 수가 줄면 좋은데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처음에도 다 줄어서 다 잡았다라고 박수를 하루 딱 쳤는데 신천지가 저렇게 터질 걸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네. 지금도 어디선가 모르게 뭔가 자라고 있을 가능성 여전히 있다. 뭐 대구에서 왔는데 거짓말하고 병원에 입원하시는 분, 그다음에 신천지 소위 말하는 추수꾼 뭐 이런 분인 것 같은데 남의 교회 성가대에서 성가대 지휘하다 그 교회에 다 옮기신 분 등 이 감추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 있기 때문에 민도는 아주 높아서 대부분의 사람은 조심하지만 한두 명,
슈퍼 전파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한두 명 때문에 언제 걷잡을 수 없는 위기가 다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방역 당국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은 응원해야 되지만 우리나라가 네. 확실하게 잘하고 있으니까 이제 잘 됐다라고 하는 것은 전 아직 좀 조금 더 기다리고 질본이 하는 얘기를 잘 듣고 국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질본에서 하라는 대로 네. 예, 국가가 시키는 대로 좀 하는 태도가 당분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깨어있는 시민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유권자 중에 아직도 30%는 58년 동안 나라를 말아먹은 도로 한국당, 도로 친박당을 지지하는 세력이 아직도 있어요. 네네. 그런 점에서는 60, 70% 국민이 높다는 얘기지 아직도 30% 가까운 국민들이 어둠에 그리고 정말 암흑 속에서 아직도 이승만, 박정희 신화 속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 대한민국의 이 수준 높은 민주주의나 문화예술 이 수준을 인정하려 들지 않고 아까 일본이 그렇게 과도한 조치를 했는데 당연히 한국은 상호주의에 입각해야 되는 때가 있는데 이번에는 때가 된 거죠. 그랬더니 그걸 과도하다고 비판하는 것 자체가 언론의 본분을 잃은 것이고 네. 이따가 이제 언론 알아야 산다에서 하겠지만 아무튼 깨어있는 시민들 조금 더 단결하고 뭉쳐야 될 때다. 네. 언론 알아야 산다는 무슨 프로야? 언론 알바. 알아야 바꾼다. 네. 네. 언론 알아야 바꾼다. 예. 예. 잠깐 광고 하나만 하고 갈게요. 저희 이제 ARS 1877-0523 예. 개혁국민운동본부 정기원이 이제 드디어 모바일로도 가능한 핸드폰으로도 여러분들 결제가 되니까 정기 회원 많이 좀 가입해 주세요. 오늘까지 한 500분 좀 넘은 것 같은데 예, 굉장히 속도가 느립니다. 할 일은 많고 예, 회원은 적어진다. 빨리빨리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이 대부분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253곳이잖아요. 지역구. 네. 어제까지 제가 보니까 한 220곳. 네네. 뭐 근데 나머지 한 30곳. 들이 있는데 김남국 변호사가 안산 단원 의뢰 공천을 네네, 받았는데 공천을 그 이외에 어디 어디 공천 주요 사항이 어디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김남국 변호사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김남국 변호사가 이제 작년 그러니까 김남 요즘 그러니까 방송을 여기서 보시는 분들께서는 김남국 변호사를 잘 아시지만 정치권에서조차도 갑톡 튀. 저거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온 놈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를 해줘 하는 건데, 그 이제 시사타파 대표님도 최근에 봐서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아니, 난 옛날부터 알지, 사실. 그러니까 2017년 대선 전국부터 우리 당의 주요 주포로 각종 TV 토론, 종편, 라디오 등등에 출연하면서 민주당의 입장을 설명해왔던 사람이고요. 그걸 통해서 자기의 기여와 역할이 아주 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종편을 보는 특히 시청층 중심으로 해서 동네에서 인지도가 무시 못하게 나오는 정치 신인이에요. 그래서 30대고 전문직이고 청년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밀지감치 보고 당에서 눈여겨보고 있던 자원이거든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이번 선거 과정에서 영입이란 케이스는 아니었지만 입당식을 치름으로써 이제 영입에 준하는 걸 보여주고 그러니까 여기는 어디에 경선 나가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 어떤 지역에 당에서 전략적으로 집어넣기로 생각을 하고 자리를 찾던 중이었고 근데 이제 강서 갑에 간 것은 본인의 자의적 판단이었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뭐 그 뒤로 벌어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당 지도부의 판단으로 전략으로 해서 공천하겠다라고 입장을 정하고 이제 강서 갑을 뺀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즘 하는 비판을 들어보니까 뭐 그다음에 뭐 금천 갔다 중구 갔다 어디 갔다 도대체 지 맘대로 뭐든지 없고 쇼핑하러 다니는 거냐라는 그런 비판을 하시는 분들 제가 좀 들었는데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그 당의 준엄함을 몰라서 그러시는데 당에서 뭐 김남국 변호사 정도는 나부랭이들은 입 뻥끗도 못합니다. 전략공천으로 갑시다라고 정했으면 당 지도부가 결정할 때까지 뭐 집에서 이렇게 앉아 있거나 둘 것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중구 한번 가봅시다. 중구 한번 돌려보세요. 이렇게 안 해줘요. 안 해주는데 네. 당에서 여론조사를 돌리는 거죠. 김남국이 어디에 갔을 때 가장 승리할 것이고 그리고 너무 이기는 데는 보낼 필요 없잖아요. 너무 이기는 데는 다른 사람이 가도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그렇죠. 김남국은 본인이 갖고 있는 네임밸류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유의미한 사람을 꺾고 우리 정치적으로 승리를 가져올 지역에 보내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토위원장까지 했던 박순자 의원 지역구에 김남국이 가서 이기겠다는 판단이 쓰니까 뭐 여기서 이긴다는 건 물론 무조건 이긴다는 이런 건 아닙니다. 하여튼 해볼만하다고 판단이 되니까 전략적으로 공천을 한 거예요. 그러면 김남국 여기서 한 정치적 행위는 강서갑의 도전. 하지마. 너는 전략하니까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기.
지금까지 그냥 닥치고 얘기했던 거고, 그러고 안산에 출마할 것을 당에서 명령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나간 거예요. 이 중간 과정에 본인의 저런 게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안산에 사신 우리 이 시사타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김남국을 어떻게 당선시킬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시스템 공천 얘기로 잠깐 넘어가야 되겠는데, 하기 전에 너무 길게 했네. 너무 길었어요. 네. 그 김남국 변호사를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지난 촛불 때도 법률가로서 왜 검찰 개혁이 돼야 되는지, 공수처가 왜 설치돼야 되는지, 사실 이제 40대, 50대, 60대, 70대 노회한 법률 전문가들도 많이 저희가 모셨었어요. 네네. 예. 그렇지만 이제 30대 그 표정을 보면 막 열정에 가득한 풋풋한 그런 신선한 충격도 있었고, 저도 옆에서 보면서 아, 저런 열정에 가득 찬 30대 아주 어리지 않습니다. 사실 20대도 청년 세력이 올라와야 되는 이 판국에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다만 우리 김성애 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제1집권당의 당뇨와 당 조직이라는 게 얼마나 굳건하고 강구한 것인지 아마 벽처럼 느꼈을 수도 있어요. 네네. 바깥에서 볼 때는 김남국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와는 별도로 당이라는 것이 그냥 당이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집권도 민주정부 3기를 한 정부이기 때문에 호락호락한 당이 아니고 민심에 따라서 인기가 있으니까 어디 될 만하니까 꽂겠다 그런 생각이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쟤 왜 왔다 갔다 해? 제가 저렇게 잘나서 이렇게 오해하실 분도 있지만 그런 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제가 늘 말씀드린 거는 김대중 노무현 또 문재인 대통령 그 정부 100% 다 옳거나 다 잘하진 않습니다. 앞으로 4기, 5기 정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나 훨씬 더 투명하고 국민을 위하는 정부고, 부패 지수도 훨씬 낮고 또 개혁적이고 중도와 서민을 위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고 가는 것처럼, 제가 남국이 동생을 볼 때 아직도 이 거칠고 정치적 근육과 결기를 지녀야지만 이 정치판에서 버틸 텐데 조금 약해 보이기도 하고 지난번 울기도 했지만 너무 상처받을까 걱정이에요. 그럴 때 우리 국민들께서 그 실력과 열정이 있는 장점이 많은 젊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도와주시고, 또 안산 국민들이 더 도와주시고, 저도 뭐 도와드릴 겁니다. 네네. 캠페인이 시작되면. 제가 볼 때 최근에 제가 정치인들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가장 맑은 영혼을 갖고 있는 청년이 아닌가 생각해요. 정치를 안 했어도 어디 가도 참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김남국 씨는. 네. 근데 이번에 김남국 변호사가 이제 후보죠. 굉장히 많은 경험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몇 달 정치의 저의... 쓴맛도 보고, 아 정치가 참 어렵다라는 것도 본인이 느낀 게 많을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본선에서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을 꺾는 게 미래통합당 의원을 꺾는 게 중요한데, 저는 어딜 가도 열심히 할 친구예요. 저도 열심히 진리는 없겠지만 하여튼 너무 믿음직스럽고 동생이지만 너무 하여튼 좋은, 굉장히 초조해하고 그랬었는데, 한편으로는 어떤 사회적으로 그 강서울에 뭐 나가려고 하다가 어떻게 보면 선거운동 제대로 했어요. 신인정신이 이렇게 언론의 미스미디어에 이렇게 한 번에 영향을 받을 수 없었거든요. 어쨌든 코어 지지층으로의 인지도는 확 올린 거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종편을 포함해서 워낙 TV에 자주 등장하던 분이라 저는 지금 있는 인지도로 싸우면 이게 자선도전 의원이랑 붙는 거랑 만만치 않거든요. 네. 저는 훌륭한 한판 승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외에 소병철 전 법무연수원장님은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갑에, 최기상 전 판사는 서울 금천. 두 분 얘기는 좀 하고 지나가죠. 네. 소병철 검사장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길게 보실 거 없고요. 대한민국 검사장 제도가 생긴 이래로 최초로 검사장을 마치고 퇴임했는데 전관예우를 받지 않고 학교로 직행해서 단 한 푼도 전관예우를 받지 않은 최초이자 최후의 인물. 비슷한 인물은 부산지검장을 마치고 법무법인 태평양에 들어가서 17개월 동안 17억의 보수를 받으셨던 황교안 전 대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안대희 대법관도 마찬가지로 나와서 뭐
무지막지한 수입료를 받아서 처음에 문제가 될 것. 예, 그래서 서병철 장관 후보로도 올로 의식을 안 했었나? 내가 잘 헷갈린 거야? 맞아요. 언제든 한 번은 아니, 검찰총장 후보. 예, 언제든 한 번은 중이 있을 분이었는데 검찰총장 후보도 어쨌든 농협대학에서 후학들 양성하는 일에 있으면서 전관예우조차 거부했던 진정한 검사라는 것, 그 점을 하나 보아주시면 되겠고, 물론 이제 순천 내부에서 반발은 많이 있습니다. 순천에 원래 출마하려고 준비했던 분들의 지역구 어디든지 그래요. 그 아픔을 어떻게 보듬을 건지를 봐야 되는데, 전 이분 아주 정치 잘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최기상 판사. 최기상 방송에 나오셨던 분이 최기상 판사죠. 최기상 판사는 꼭 말씀드려야 되겠는 게, 이제 판사도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급이 있고, 네. 이제 어떤 편으로 보면 좀 웃기는 얘기인 건데, 사법고시 입학 시험 성적, 연수원 졸업 성적 등등 이런 게 꼬리표를 딱 붙여서 다니는데, 판사들이 제일 높은 클래스가 판사를 가고, 판사, 그다음 검사, 안 되면 변호사. 물론 변호사도 여기서 중간중간에 빠져나옵니다. 예를 들면 실질적 수석, 면접을 제외하고 다 1등을 했던 문재인 그 사법연수원 졸업생이 판사를 가지 않고 변호사로 간 뭐 이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무조건 그렇다는 거 아니지만 판사에 지원하려면 그 안에 성적이 좋아야 그렇죠. 돼요. 근데 최기상 판사는 그 중에서도 탑 클래스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부장 판사거든요. 부장 판사인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는데 민주당이 판사 영입은 한 적이 있어도 부장 판사 영입을 한 것은 그 기회가 드물고, 그리고 최기상 판사가 그런 점에서 저는 그 엘리트 코스로서 여기서 이제 이 법원 내부에서 평가는 최기상은 무조건 대법관 코스다라고 이야기가 됐던 사람이고, 같은 의미에서 우리 저 이탄희 판사, 용인에 출마하는 이탄희 판사의 경우도 초엘리트 코스를 갈 수 있었기 때문에 법원 행정처에 불러들여서 충성 맹세를 강요했던 건데 그걸 박차고 나온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부고발했죠. 이 두 판사 같은 경우는 그냥 판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판사들이 납득하는 판사라는 거예요. 아, 저런 분은 진짜 해서 그 누구보다도 권위를 가지고 이번 국회에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양반들은 공통점이 뭐냐면 정치적 근육 같은 건 아예 없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예 몰라. 예, 그래서 힘들어하고 있을 텐데 우리 용인이나 순천에 거주하시는 지지자분들께서도 이 두 후보들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정확히 얘기하면 과거에 자유한국당이나 뭐 한나라당 쪽에 가는 어떤 판검사 출신들은 좀 다들 잘 나가던 고위직들 그렇잖아요. 뭐 부장 최하 부장 판사 뭐 검사장 이런 분들이 좀 집권 여당에서 많이 좀 땡겨가는 게 있었고, 우리 민주주의에도 뭐 검사 판사님들이 오시지만 사실상 좀 비주류라고 해야 되죠. 정권과 좀 선이 있는 그런 분들이 좀 입당을 해서 정치로 다시 뛰어들어갖고 뭐 개혁을 시도하고 했는데, 이제 저는 좀 이런 현상이 부장판사급들이 다시 더불어민주당에 들어온다는 거는 그만큼 세상이 조금씩 더 변하고 있잖냐. 사법부도 좀 더 좋은 분들이 더 이제는 뭐 과거같이 자유한국당에 줄 서면 더 출세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더 사법부도 좀 정의로워지고 있는 증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다음에 뭐 공천 얘기는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아, 왜요? 우리 홍준표 대표님 낙천당한 얘기 일부는 좀 토하고 가야 되지 자유한국당 상황은 지금 김태호, 홍준표 둘 다 자기 지역구로 고집하다가 날아가셨어요.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홍준표 대표가 영남 벨트를 지키면서 그 지금 무너져간 미래통합당을 지킬 낙동강의 전사였는데 네. 지금 사상자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자기 지역 지키기라고 그렇게 폄훼를 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홍준표 같은 사람들은 이 더불어민주당 지킴이에 더 가까우십니다. 아니야 무슨 말이야? 아, 농담이 아니라 홍준표 의원이 경남에서 갖고 있는 인지도와 세가 있어요. 네. 그래서 홍준표 의원이 왜 경남 출마를 고집했냐면 경남 별도가 실제로 불안하거든요. 이 더불어민주당의 약진으로 불안한데 본인이 밀양이나 양산 정도 출마하면 사실은 이제 선거가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요. 양산 좀 어렵지. 양산은 어려워졌는데 밀양에 출마하면 어렵지 않은 상태에서 주변에 있는 경남 벨트를 돌아다니면서 지원 지지 유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대표가 팬이 많아요. 그리고 대선에서 박근혜 탄핵으로 무너졌던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을 25%까지 끌어올린 불세출의 어떤 전사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무소속으로 출마한대요. 아니야. 그렇게 저기 우리 홍준표 대표를 폄훼하시면 안 돼요. 아니, 이미 지역구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탈당 무소속 출마를 공식 선언했어요. 안 했어. 그렇게 얘기 안 했다니까. 했다니까요. 내가 지금 그 기자회견만 보고 있는데. 내가 기자회견 보고 있어. 하여튼 그래서 조금만 더 정리해주면 그래서
김영호 공천위원장이 저는 농담이 아니라 이건 진담입니다. 김영호 공천위원장이 선수들 보기엔 섬찟할 만큼 공천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진박도 다 쳐내고 탄핵에 찬성했던 주요 인사들 김무성, 뭐 이혜원, 유승민 등등에서 진박이 싫어할 사람들도 양쪽을 공평하게 깔끔하게 쳐냈어요. 누가 봐도 개혁적인 공천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저는 성과가 나서 우리는 우습게 보지만 국민들 보기엔 야, 저 민주통, 미래통합당 정신 좀 차리려고 그러네 이런 얘기를 할 만큼의 평가가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하나 놓치는 게 어쨌건 TK가 중심인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PK에서 맹주가 자라나면 안 됩니다. PK에서 자라나면 싹을 꺾어야 되는데 여기서 1번이 홍준표의 아웃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서울로 그러니까 험지 출마를 얘기한 건 뭐냐면 네가 출마를 해도 설력 당선이 돼도 경남 선거를 돕는 꼴은 못 보겠다. 그러니까 서울 올라서 어려운 데 가서 네 선거에 매몰되는 것만 해. 이런 주문을 했던 거고 홍준표 대표께서 그것을 간파하시고 경남에 버티겠다는 입장을 내놓으신 거고 그래도 여론을 보고 봐줄 줄 알았는데 지금 쳐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한 기자회견은 김영호 공천위원장에게 이 공천은 막천이다라는 준엄한 말씀을 하시면서 빨리 입장을 내놓으라는 그 촉구를 한 번 더 했습니다. 근데 제가 저는 좀 저기 우리 소장님이랑 좀 의견이 다른 게 김영호 위원장이 쳐내는 건 잘했는데 내 개그를 지금 어디까지 아니 그게 아니라 씹으려고 그러는 거야. 쳐내는 건 잘한 것 같지만 영입을 제대로 못했어요. 영입을 못하다 보니까 이혜훈이는 쳐낸 것 같지만 이혜훈 동대문은 나와요. 그러니까 보내면 쳐낸 거지. 아니지. 내 말은 그거 잘못한 거죠. 전략적으로 보면. 아예 쳐내고 새 인물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쪽 지역에서만 쳐내고 여기 사람을 딴 데로 보내는 이런 마이너스 공천이거든요. 대표님 어차피. 말씀 맞기도 한데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영입을 제대로 못했다고 생각해요. 지금 저 당에 누가 영입을 당하려고 그러겠냐고.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도 헤어리줘야지. 공천은 제대로 할 수 좀 그러지만 영입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인력이 수급이 안 되다 보니까 쳐내고 또 쓰고. 홍준표 대표는 아 웃긴 거죠 지금. 예, 제가 예언합니다. 예. 홍준표 대표는 이 난리 끝에 분루를 삼키면서 당의 잔류를 선언하고 경남 지역 벨트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라고 하고 경남 지역에서 미래통합당의 승리를 위해서 분골 쇄신할 것이다. 이것이 황교안에게는 가장 뼈아픈 수인 거죠. 마치 지난 총선 때 김종인 같은 자에게 컷오프 당했던 정청래 의원이 당을 버리지 않고 심지어는 그 아픈 몸을 끌고 뭐 제일 잘 아시잖아요. 우리 네. 시사대파 대표님께서. 전국을 돌면서 당을 지켰던 것처럼 홍준표 대표가 같은 입장을 보일 것이라는 예측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님 말고. 아까 시자 계속 부청하면서 홍준표 전 대표 응원한 거는 반은 개그인 거죠? 반만 개그. 반만 개그예요? 아, 반은 아니 실제로 홍준표 대표가 그렇게 할 거라서 무서워서 하는 얘기예요. 영남 선거에서 그렇게 컷오프 당한 중진이 헌신적으로 하면요, 영남 사람들 마음이 움직인다니까요. 서울의 수도권에는 홍준표가 막말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경남권에서 울면 그거는 그 파괴력이 있을 거예요. 절대 안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워낙에도 힘든 동네인데 우리한테. 탈당을 안 하고 경남권에서 도울 것이다. 네. 언지를 줘가지고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네. 그다음에 중요한 거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고 계시는 비례전쟁. 예,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에 목요일 날 전당원 투표제로 저는 참 더불어민주당이 이거는 신의 한 수를 둔 것 같아요. 뭐 최고위나 당대표의 어떤 명령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작은 정당이 아니잖아요. 뭐든지 어떤 추인을 하려면 의총을 거쳐야 되고 뭐 최고위원회에서 의총을 거쳐야 되고 하여튼 이게 엄청난 거대 정당인데 아, 그 거대 정당의 어떤 의결 기구보다도 가장 센 건 또 어떻게 보면 전당원 투표잖아요. 전당원들이 투표로 해서 합시다 라고 했는데 그걸 뭐 뒤집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지금 이 전당원 투표의 내용은 미래통합당에 맞서서 우리도 따로 비례 후보를 낼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단순한 투표죠. 말 것이냐 할 것이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머지 안은 안 정해졌어요. 안은 최고위나 어떤 당 지도부에서 하는 거라서 아마 제가 보면 이거 투표하면 80% 이상은 충분히 찬성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 해서 이제 목요일 이후면 왜 그러냐면 시간이 금요일까지밖에 없거든요. 금요일 날까지 더불어민주당이나 민주통합당은 후보를 낼 거냐 안 낼 거냐를 중앙선관위에다가 알려줘야만 하는 상황이라서 제가 볼 때는 더불어민주당 목요일 날 전당원 투표 이후에
당원들이 비례대표를 내야 된다라고 하면 금요일날 이제 본격적으로 회의를 해서 선관위에다가 우리는 비례대표를 내지 않겠다라는 뭐 공문을 보내면 본격적으로 시민들과 아니, 협상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리를 해보죠. 1화는 민주당이 원래도 비례대표 후보를 낸다. 그렇죠. 이게 이제 보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보기는 저도 모르는데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거는 일단 두 말을 거꾸로 해서 그래 지금. 그러니까 투표만 투표할 때. 이번에 목요일 날 투표의 의미를 얘기해 준 거죠. 비례대표로 후보를 낸다 당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안 내면 안 된다 그 투표를 한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할지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요. 낸다 안 낸다로 하면 안 내면 안 낸다는 얘기는 뭐 그런 비례연합정당으로 간다는 안 된다예요. 아니면 아예 그냥 안 된다 안 된다예요. 그 경우가 다르다니까. 그렇지. 비례연합정당을 아니 후보를 출마시키지 않겠다. 출마시켜야 된다. 그 투표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경우의 수가 설명을 드리면 민주 비례후보가 민주당이 비례후보를 내는 경우 이번은 민주당이 비례후보를 내지 않고 연합정당에 참여하는 경우.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이죠. 3번은 민주당이 비례후보를 내지 않고 그냥 내지 않는 경우 이것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뭘 선택할지 모르지. 그는 내가 볼 때는 1번, 2번, 3번이 있는 게 아니라 1번, 2번. 네, 1번, 2번. 그러니까 1번 그럼 비례 후보를 내지 않는다라고 해도 비례 후보를 그럼 파견 보내는 게 비례 후보를 내지 않는다라는 그렇지. 거죠. 그 뜻이죠. 예. 네. 네, 그 투표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자유한국당이 너무 앞서 나갔죠. 자기네들이 막 언론에 너무 노출이 돼 갖고 어떻게 보면 민주 진영에서 지금 여러 정당들이 뭐 정치개혁 주권자 국민회의에서 만드는 정치개혁 연합 그다음에 시민을 위하여 그다음에 열린민주당 네. 이렇게 해갖고 뭐 세 개는 제가 볼 때는 뭐 통합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한 곳으로 뭉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오히려 이제 카드를 먼저 보여준 미래 한국당 오히려 이제 이쪽이 연합만 된다 그러면 통합만 된다 그러면 지지율 50% 만약에 이상 정당 투표율이 받게 되면 오히려 미래 한국당의 꿈이 사라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비례 전쟁 일단 그 정해진 비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거판에서는 이러나 저러나 보수 무조건 30%는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을 찍은 40% 현재 우리 당 지지율이죠. 40%가 있는 거고 중간에 30이 어디로 움직이느냐의 싸움인 건데 그 이 40이 사실은 맨 왼쪽이 아니고 우리 왼쪽에 정의당이 있습니다. 여기는 민주당이랑 공간을 나누는데 골수정의당은 5%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5%는 선거 때만 정의당을 찍어주고 5%가 있습니다. 이제 10%냐 5%냐 싸움인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놓고 보면 여기에다가 일부 다른 뭐 민생당 등을 섞으면 민주당이랑 정의당이랑 이 전체 비중이 한 50% 정도로 저희가 짐작을 할 수 있고 네. 여기서 지금 시민을 위하여가 주장하고 있는 그 플랫폼 정당 형태로 다 모일 수 있다면 정의당은 안 모이는 걸로 정했으니까 네, 정의당 제외하고 예, 정의당은 제외하고 정의당은 제가 생각엔 5에서 7% 안팎으로 받고 끝날 거고 그 다음부터 30에서 40% 사이를 그 소위 말하는 시민을 위하여가 말하는 플랫폼 정당에서 가져가서 이것을 의석을 배분하게 될 건데 이렇게 될 경우는 대략 한 17석 될지도 모르죠. 예, 그렇게 네. 될 경우에는 네. 17석에서 한 20석 정도의 의석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 나갔을 때 특히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비례 후보를 냈을 때에 비해선 훨씬 더 넓은 공간을 차지할 수 있고 이것의 결정적인 장점은 26석까지 치고 올라올 뻔했던 미래한국당의 의석을 확 줄이는 효과를 보여줄 수 있겠죠. 열린우리당은 좀 독립적인 변수로 보고요. 그렇죠. 열린우리당, 열린미래당, 열린민주당. 열린민주당 같은 예. 경우는 이제 목요일 이후에 좀 굉장히 지금 겉으로는 시민들이 어떤 비례 후보를 뽑고 겉으로는 좋지만 사실 내부 문제를 보면 참 하나도 정리가 안 되고 좀 심각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걱정이 좀 있는데 뭐 저희가 걱정할 문제는 아니고 그건 뭐 아주 간단한데 열린민주당은 독자적인 후보를 내기로 방침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그 그러니까 독자적인 자기들... 후보지만 제가 볼 때는 공천 신청조차 안 받잖아요. 그 뭐 오픈 캐스팅으로 산다니까 그 좀 제 제도를 따지는 게 아니라 열린 캐스팅은
직능별, 직군별이라고 장애인, 여성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아는 그쪽의 방식은 누구 한 명의 머릿속에서 나와갖고 사람들에게 인기투표와 붙이는 형식으로 해갖고 순번정해갖고 비례해주는 거는 그거는 공천이 아니라 사천이죠. 제가 볼 땐. 그러니까 어쨌거나 열린 캐스팅을 통해서 후보들이 만들어지면 그 후보 군을 보고 사람들이 아 열린민주당을 찍을 건지 말 건지를 정하는 과정을 밟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서 3% 이상이 나온다 그러면 그 비례연합정당을 안 찍고 열린민주당을 찍는 사람들도 생기고 이건 이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이 둘은 상호 싸우는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네. 상호 싸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뭐 게시판마다 이제 그렇지, 싸울 필요가 의견이 없어요.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그냥 이건 그냥 보시면 되는 문제 같아요. 이번 주말까지 이러나저러나 아무도 몰라. 일단 민주당의 당원 투표가 끝나고 민주당의 방침이 정해지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뭐 정치개혁 연합 시민을 위하여를 합쳐서 하나의 단일한 뭔가 플랫폼을 만들어서 녹색당 미래당 등과 같이 할 건지 안 할 건지도 봐야 되고 그런 가운데 열린민주당이 어떤 방식으로 공천을 캐스팅을 해서 사람들을 뽑아서 낼 건지도 봐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벌어지고 나면 국민들 표가 지지율이 정해질 거고 그 지지율 여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열린민주당이 5% 아래로 나온다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래서 간당간당하다 이런 표는 당연히 이 연합정당 쪽으로 다 몰려올 것이고요. 그렇죠. 간당간당할 수밖에 없죠. 거꾸로 그 공천이 제대로 됐다라고 생각할 사람들이 이쪽으로 표를 더 줘도 되겠다 싶으면 그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이건 이제 뭐라고 지금 따질 수 있는 성질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설명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제가 보면 이거는 공천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열린 민주당을 지지하는 층들을 보면 정의당이 싫어서 지지하는 층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근데 이 시민사회에서 지금 손잡고 더불어민주당을 어느 한 곳이랑 손잡게 되면 정의당이 참여를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참여하는 쪽으로 힘을 실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정의당이 끼어갖고 정의당 공천 저도 그 비례대표 후보들을 보니까 별로 썩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비례대표 정의당 후보들을 보니까 그 정의당 때문에 같이 정의당에게 주는 의석이 아깝다. 그래서 열린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건 저는 충분히 이해해요. 그만큼 민주당을 사랑하고 좀 강한 민주당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정의당이 참여를 안 하고 시민사회와 민주당이 손을 잡는다 그러면 민주당으로서는 사실 이게 베스트거든요. 그럼 민주당이 다 먹을 수 있는 거라서 이거는 시민들이 분열할 거 없이 그냥 정의당이 빠진다 그러면 한 곳에 모으는 게 저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노정렬 우리 선배님 이거 네, 뭐 두 분이 다 좋은 말씀 네. 해주셨고 저는 제가 꼭 말씀드리는 건 지난번에도 우리 진보 계열의 정의당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그렇게 강경하게 참가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잘못하는 결정이고요. 그러나 지금 이제 게시판이나 또 일부 시민들 중에 이렇게 정의당을 또 과도하게 비판, 비난, 욕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러지는 말자. 저는 그런 입장이에요. 왜? 그동안 역사에서 보면 지역에서 연대하고 후보 양반적도 꽤 많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심상정 대표님이 사실 탄핵이라는 두 글자는 굉장히 실수하신 거고 잘못하신 거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희 우리 민주당 지지자나 저도 정의당에다가 펴주기 싫어요. 예, 촛불 들었던 분들이 그런데 거기까지 어쨌든 나머지 2년 동안에도 정의당과 정책으로 연대하고 표결에 참여할 때는 아마 같이 가야 될 걸로 저는 믿어서 과도한 욕은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루비콘강을 걷는 것 같아요. 그죠? 몇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또 과도한 언사로 정의당에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만 보니까 뭐 저는 지금 걱정되는 건 뭐냐면요. 지금 이 괜히 열린민주당과 이게 시민사회 뭐 시민을 위하여 뭐 지지층들이 어떤 팬심이 많이 작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싸울 필요도 아닌데 목요일 이후면 어떻게 보면 정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예를 들어서 우리 이종원 대표님의 저랑은 아무 관계 없죠. 아니 뭐 본인 입장 얘기하는 거. 본인이 네, 방송에서 네. 했던 얘기는 정의당 꼭 끌어안고 가야 된다라고 지난주까지 그렇죠. 되게 강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아직도 정의당 끌어안고 가는 게 민주당이 댓글로 달리는 거 보면 뭐 정의당이 뭔데 데려가냐 시작부터 시작해서 개총수님 욕을 엄청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게 민주당을 위해서 데리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말이. 그래서 개총수가 지난주까지 정의당이랑 같이 하자 그러다가 이번 주에 또 아니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정치가 그런 겁니다. 될 때까지는 열심히 빌고 그렇지. 빌어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명분이 예. 쌓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분을 쌓아가는 과정을 밟았기 때문에 지난주까지는 저도 그렇고 우리 개총수님도 그렇고 정의당도 어떻게든 같이 가는 그림을 만들었는데 왜냐하면 같이 안 가면 실제로 지역구에서 싸워야 되거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같이 가자고 했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이
전국 무슨 전국위원을 뭐 대회를 열어갖고 하여튼 최종적 거부 의사를 밝혔잖아요. 그럼 정치적으로는 그 의사는 존중하는 거지. 대신 정치적으로 너는 그렇게 책임졌으니까 오늘부터 욕할 거야. 이건 또 아닌 거고. 그냥 거긴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정의당 열심히 그 비례로 정당 투표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선거운동 하세요. 우린 우리 갈 길 갈게요. 라고 이제 거긴 돌아선 상황이 된 거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일주일 동안은 열린민주당하고 시민을 위하여하고 그다음에 정치개혁연합하고가 같이 이런 구조에서 서로의 장단점에 대해서 토론하고 얘기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뭐 넌 절대 안 된다, 나 안 된다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 문제가 민주당의 전당원 투표로 인해서 결정이 되고 민주당이 정치적 입장을 취하게 되면 그때 가서 다시 논의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굳이 서로 나를 세워가면서 감정을 상해 놓으면 제가 옛날에 많이 봤거든요. 이게 저도 이런 장면 많이 떠올라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 저기 정의당에 지금 들어가 있는 이 개혁당 그룹 하고 민주당 훨씬 원래 가까웠던 거 아닙니까? 그러다 지금은 서로 정당을 따로 하는 지경이 된 건데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하여튼 앞으로 일주일 동안은 조금 서로 지켜보면서 아, 내 생각은 이래. 아, 넌 틀렸어 하지 말고 내 생각은 이래까지만 좀 서로 가면서 분위기를 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저는 열린민주당을 대놓고 까요. 왜 까냐면 명분이 없어요. 그 명분이 없다는 게 뭐냐면 정봉주원이 만들었잖아요. 만들었는데 저는 저 당의 민주당의 손을 못 잡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만약에 정봉주 의원님이 더불어민주당이 더 파랗고 더 진보적인 분들을 모셔야 된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공천을 신청하면 안 됐었죠. 처음부터 그런 생각이 있었다 그러면 공천을 신청하지 말고 차라리 밖에서 저 정당을 만들어갖고 이번 선거를 대비했다 그러면 저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억울하시지만 공천 탈락이 된 다음에 뭐 블랙홀로 빨라들고 나는 워머리 된다. 어떻게 보면 보복성 아니면 자기의 분노를 표출하면서 저는 당을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일단 명분이 없고 뭐 이 얘기를 하면 또 저한테 뭐 비판이 오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원래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존중을 하고 맞죠. 근데 그럼 공천을 신청하면 안 됐었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거는 오히려 너무 즉흥적이 아니었나. 그래서 근데 이게 시간 지나다 보면 이제 민주당이 어느 정당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민주당과 시민사회가 하면 정의당이 빠져나가면 저쪽은 이제 더 명분이 없어요. 정의당에게 표 죽이시는 사람 오라거든요. 지금 저쪽은 그거 하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정의당이 합류를 안 하게 되면 작은 시민사회들이 모여갖고 같이 가는 모습은 민주당에게 더 좋은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들이 더 이쪽이 더 합류해서 지금 개청수님은 그러면 열린민주당에 계신 분들이 우리 이제 나머지가 하나가 될 것으로 보고 거기에 그분들은 하나 돌아올 수 없을 안 들어올 것이다. 왜냐하면 또 거기 가세한 손혜원 의원은 또 본인이 공천을 지금 공천관리위원장을 해갖고 저는 그분의 생각을 좀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잖아요. 여기저기서 머릿속에 있는 분들에게 지금 계속 섭외 저기 공천 제안을 하실 거라고요. 물론 그분들이 오면 다행이지만 지금 민주당이 어느 정당을 선택한 이후에는 그분들이 제안을 받아들이기 힘들 거라고요. 근데 몇 분이 이렇게 만약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오기도 힘든 거거든요. 그래갖고 근데 지금 뭐 최근에 여론조사했더니 한 5.7%가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민주당이 어느 시민연대와 손을 잡기 이전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반정의당 세력 심리가 작용한 거고 민주당이 어떤 세력과 갈 길을 정해갖고 방향을 잡는다 그러면 저는 이 정당은 3%가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굉장한 사표의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 뭐, 당연히 정당지지율 3%가 나오면 나오면 다행이죠. 아니 3% 안팎이 되면 소멸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그렇죠. 뭐 해보나 마나 하는 얘긴 거고 그 3%인데도 기스에게 또 남아 있을 것 같으면 그건 뭐 민주당에선 뭐 매장이 될 테니까 얼마나 나오는지의 여부는. 정해지는 게 아니니까. 예, 뭐 하여튼 저는 그래서 가만 냅두면 소멸돼 갖고 다 같이 모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개혁당, 열린우리당, 민주당 이거 할 때 서로 등지고 싸우다가 다시는 안 보게 된 그 전례를 생각해 보면 지금은 좀 하여튼 서로 톤을 낮출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 유튜브 뽕을 맞으면 세상 밖에 안 보여요. 이 유튜브 채팅창이나 이런 것들이 대세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시민들은 민주당밖에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유튜브를 안 보는 사람들도 대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민주당이 어느 정 어디와 손을 잡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10% 20%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저 소장님도 아시잖아요. 정치라는 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1번만 찍는 사람들도 있고 아무것도 모르고 2번만 찍는 사람도 있고 있어서 좀 뭐 나중에 뭐 현명하신 분들이라 그러면 다 이 플랫폼 정당이라는 건 다 들어오라는 거니까 다 함께 와갖고 그러니까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게 뭐 열린민주당이 저렇게 어떻게 보면 나오면서 이 선거가 총선이라는 거는 253 지역구의 싸움이 메인이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253개의 지역구 선거가 메인인데 이 지지자들 안에서 이렇게 열린민주당이나 이렇게 또 보니까 댓글들 같은 거 보면 이제 또 작전 세력들이 붙었더라고요. 갈라치기 딱 좋거든요, 지금. 딱 안에서 갈라치기가 좋아갖고 그런 것들을 보면 그게 안타깝죠. 주적은 미래통합당과 민주진영의 싸움이 돼서 4.15는 한일전으로 가야 되는데 뭔가 이게 사람들이 이게 착각을 했는데 곧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다음 주면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어쨌든 공천관리위원회 김영호 위원장의 스포트라이트는 끝났고 우리 황교안 대표님께서 다시 지휘봉을 넘겨받으셔서 총선을 지휘하실 것이기 때문에 뭐 상당한 기대가 있습니다. 저는. 예. 어쨌든 지금 물러보시는군요. 아유 물러보지. 이게 뭐냐면 요 비례 그러니까 싸움이 메인 싸움이 지역구가 돼야 되는데 자꾸 이게 안에서 이런 말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우리 지역에 누가 출마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그렇지만 총선은 한일전으로 예, 가야 되는데 저 사는 동네 홍익표 의원 지역구인데 내가 홍익표한테 뭘 한 게 없어요 사실은 사실은 그래 저도 그런데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그 고관여층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네에서 내가 이 우리 당에 출마한 민주당 의원을 위해서 뭘 도와줄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것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게 몇 년 만에 온 그 메르스가 2015년에 있었으니까 5년 만에 온 그 전염병 위기 사태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국적으로 이제 민심이 전국 그 지형이 지역에 그대로 투영될 가능성이 많아서 왜냐하면 지금 요번에 경선 때도 보니까 신인들이 어떻게 힘을 특별한 경우 아니면 거의 인지도나 운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앞으로 정리가 된다 그래도 3월 말까지는 무조건 가는 것이고 그러면 총선을 연기 안 하면 4월 15일 날 하는 것이 거의 90% 이상인데 네, 네, 네. 특별한 경우 아니면 네, 네, 네. 그랬을 경우에는 지역구 정책이나 조직 그 변수가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적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네, 네. 주가 지역구긴 한데 이 비례 이 47석이 굉장히 그 지분보다 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이 비례에 대한 싸움 또 비례에 대한 관심이 많고 이종원 총수가 말한 충정은 아마 끝까지 열어두고 있으니 열린민주당도 들어오라는 거죠 지금. 들어오게 될 수 있다. 들어오더라 안 보더라 그건 본인들의 선택이죠. 저는 민심의 용광로가 이렇게 뜨겁게 달아오르고 저는 저런 얄팍한 소리에 속고 있는 지지자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말을 아껴서 안 하는 건데 정말 가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열린민주당의 그 참 우리 저 대총수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언행이 내가 제가 말을 솔직하고 거친데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네. 아, 모자 벗었잖아 지금. 네, 제가 거기를 솔직하게 얘기하면 우리 지지자들이 너무 불쌍해요. 아, 넥타이도 왜 줬잖아. 근데 저는 아까 정의당 쪽 얘기도 했지만 제가 말하면 네. 큰 사고가 나니까 말을 안 하는데 너무 불쌍해요. 거기는 저는 속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것도 너무 그러니까 이 선거철만 되면 미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도 그렇고 제가 한 2분만 얘기할게요. 네,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민주진보 전체가 이 수구 세력 70년 중에 58년 늘 강조합니다. 우리가 한 58년 더 해먹어야 돼요. 정상적인 이 세력들이. 그런 점에서는 아까 정의당 그 정도로 제가 정의를 했고 낙곰수 네. 사인방이 이명박 그 치하에 맞서서 국민들 속도 시원하게 하고 기여한 바가 많아요. 네, 네. 그러나 이제 조정동에서 김용민을 막말로 이렇게 몰아치고 또 정봉주 미투권으로 이렇게 몰아치고 하면서 사실 우리가 강고하게 더 대응을 했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입장인데 네. 정봉주 전 의원은 본인으로서 굉장히 억울하고 열받는 건 맞을 겁니다. 그렇죠. 예. 손혜원 의원도 목표 열받는 거 맞죠. 예. 그래서 네. 우리가 뭐 열받는다고 나가서 정당 차려갖고 그거는 반역행위죠. 정당행 정당에서 보면은 그거는 반역행위. 아니 일단 차린 것까지는 우리가 봐주고 너무 과도한 비난은 안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누구보다도 정봉준 컷오프 됐을 때 앞장서서 쉴드 쳐주고 그랬는데
저와 그동안에 있었던 내용들이나 그런 것들을 참 모르시는 분들이 안타까워요, 제가 보면. 네. 자, 저는 이번 주에 있는 목요일 날 민주당 전 당원들의 뜻이 가장 중요하고,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돌아가는 그 민심이나 판으로는 한 90% 가까이 찬성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믿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 주길 바라고. 네. 이것의 원흉, 그러니까 지금 우리끼리 뭐 이런저런 토론하기 전에 가장 큰 문제는 미래한국당의 정당 설립 신고를 받아준 선관위가 가장 큰 잘못을 한 거고요. 근데 이거 하도 많이 입이 다통해가지고 걔는. 그게 아니 그래도 계속 그 얘기를 해야 돼요. 맞아요. 그런데 오늘 황교안 대표가 민주당의 비례정당 건설 논의가 무슨 꼼수니 뭐니 뭐 이렇게 막 엄청 강한 톤을 비판했던데, 아 비대가 없으면 휴지로라도 좀 닦고 나와서 얘기를 하지 냄새가 나서 들을 수가 있어요 말이지. 하여튼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제일 큰 문제는 미래한국당의 설립과 그 민심을 왜곡시켰던 그 근본 취지에 큰 문제가 있고, 그래서 현재로서 가장 좋은 해결책은 말씀하신 것처럼 플랫폼 정당이 만들어져서 정의당 이합 다 들어와서 진보 그리고 이제 새로운 가치 소수자들의 의석수가 생기는 것이 가장 아이디어란 경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안 돼서 정의당이 안 하기로 하면 남은 정당끼리 모여서 하는데, 이 경우에는 지역구에서 공격당하는, 왜냐하면 보수지뿐만 아니라 진보 진영까지 정의당 편을 들어서 민주당을 공격할 그렇죠. 것이기 때문에 지역구, 선거. 예, 지역구 선거에서 어려움이 있는 게 하나 있고, 이제 현실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죠. 열린민주당은 이러나 저러나 본인들 독자적으로 갈 거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거가 끝나고 합칠 가능성은 있어도 선거 전에 합당을 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독자적으로 후보군이 나오면 그 후보군을 보고 민심이 엄중하게 판단을 할 것이다. 그리고 5% 이하면 어차피 아무도 안 찍어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 자기 표를 사표로 만들어서 가면서까지 열린민주당을 찍을 리 없고, 5%가 넘는 어떤 특정한 지지율이 나오면 그건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지금 여기서 왈가왈부할 필요 없고, 지금은 서로가 서로 좋아하는 방식대로 아, 어떻게 됐으면 좋겠나 경기를 관람을 하고 예, 결과가 나오면 결과를 가지고 다음 수를 얘기해야지, 예단에서 이 같은 팀인데 예단에서 예선에서 믿는 사람 다르다고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된다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또 독립변수가 돼서 움직일 게, 어제 우리 그래도 성대하게 치렀잖아요. 시민을 위하여 우희종 최병 교수님이 올인하고 헌신한다고 하셨고 네. 지금 각 미래당, 뭐 녹색당, 정치개혁연합이랑 이렇게 좋은 말로 타겟을 정해서 지금 아주 끈질긴 협상과 양보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최후 통첩까지 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들께서 저희 많이 응원해 주시고 크게 보면 정말 70년 역사에서 무도한 정권 58년이 나라 엄청 망가뜨렸습니다. 지금 코로나 전국 잘 이기고 있고 우리 안에 내부에서는 열린민주당의 정봉주 전 의원과 손혜연 의원 포함해서 누구도 과도한 비판하지 마시고 시민들이 하나 되기를 계속 응원해 주시면 결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팬심 때문에 뭐 막 이렇게 양 진영이 갈려서 싸우는데, 제가 왜 그런 처음부터 명분이 없다고 얘기했냐면, 정봉주 의원님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 받았으면 정당 차렸을 것 같아요? 안 차렸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그 정당은 제가 명분이 없어요. 근데 본인은 이제 공천 안 받은 것 자체가 너무 과도하고 과도한다고 예. 나가고 정당 차린다는 게 그게 제가 보면 명분이 없다는 거죠. 좀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뭐 저를 비판을 하겠죠. 하지만 처음부터 진짜 깨끗한 민주당, 강한 민주당을 원했으면 더불어민주당에 공천을 신청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그랬다 그러면 더 많은 지지를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오히려 공천을 못 받았고 그 다음에 나가서 만드는 자체가 그냥 팬심에 따라서 지금 어느 정도 지지층들도 있고 정의당 지지 싫어하는 지지층은 흡수할 수 있지만, 그래서 좀 우리 민주주의 시민들이 좀 냉정해지시면 네. 나중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그릇에 저는 지금이야 제가 욕을 먹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좀 깨닫는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구도가 미래통합당 대 민주당 딱 1대1 구도도 비례도 가야 되고 지역구도 그렇게 가야 되고,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왜 제가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면요, 저는 사심이 없기 때문에요. 제가 어디 뭐 정치하려고 어신거린 적도 오늘 없고. 오늘 저녁에 우리 사심이 먹으러 갈까? 저는 그래서 그냥 이런 얘기를 욕 먹을 각오하는 거예요. 저는 사심이 먹으러 갑니다. 어쩔 때는 이렇게 어쩔 때 보면 욕 먹을 각오로 하고 한 번씩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들도 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비난 속에서도
아 그런 점도 있었으니까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네. 할 수 있는 거죠. 어제 같이 창당을 하게 됐는데 우리 피가 끓는 열정의 민주 시민들이 잘 용광로 속에 녹아내게 할 거라고 저는 믿고 우리의 정말 가장 큰 적폐 주적은 옥중에서 징역살이 하면서도 편지를 써가지고 탄핵도 시키고 문재인 정부 그리고 자기가 사면 복권 받아서 나오려고 하는 5035가 있는 한 주적이 명백한데 우리가 뭉쳐야 됩니다. 선거 아무도 몰라요. 제가 자꾸 이 얘기 반복해서 저도 이제 울컥울컥 하는데 정청래 의원 컷오프 당한 게 2016년 3월 11일의 일이에요.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제 말이 만큼, 그거예요. 예, 정청래 건... 의원과 제가 억울하게 당한 사람도 당을 지켰는데 말씀하세요. 하여튼 예, 선거라는 것은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 지지자들이 현명하게 단결하고 민주당의 의지를 잘 모아서 예, 그래서 일단 총선 이겨놓고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것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모두의 마음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총선 제가 두 살 많으니까요. 예. 저랑 99% 같아요 생각이. 네. 근데 이제 사심이 없는 사람이라 네. 출마를 안 할 사람이라 거친 언변을 하는데 그래도 아니 누군가는 총대를 네. 매주는 아니,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 정도 총대도 안 매도 돼. 제가 보기엔 아까 제가 두 의원님 저는 늘 몸빵이기 때문에 했으니까 아무튼 우리 시사타파 시청자분들 민주진보진영의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너무 과도하게 비판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요일이면 결판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네. 목요일 날 결판이 나고 이제 금요일이면 더불어민주당이 누가 손을 잡고 할 때는 그때 모두가 하나로 손을 잡고 갈 수 있는 왜 그러냐면요. 시민을 위하여라는 이 플랫폼은 통합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 분열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자꾸 지지층 안에서 이렇게 분열이 나고 있으니까 제가 걷다가 대놓고 가만 무섭다고 저는 얘기하지 않아요. 뭐 구독자?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이런 얘기하면 구독자 떨어져요. 그런데 비난하는 건 좋은데 한 번 정도 제가 하는 말을 생각해 보시면 알겠습니다. 분열보다는 화합을 하기 위해서 시민을 위하여가 만들어졌다. 왜냐하면 저는 이 얘기도 하나 해드릴게요. 저는 시민을 위하여에 정의당 빼고 모든 진영이 다 모일 경우에는요. 정의당 3% 못 얻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정의당이 저는 착각한다고 생각하는 게 정의당은 이번 기회에 뼈저리게 후회하는 맛을 봐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진짜로 예전같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정의당 안 찍어준다고 생각해서 정의당 빼고 모든 민주 진영의 비례가 다 모일 경우에는 전 정의당 3% 안 나온다고 생각해요.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예. 뭐 좀 무거운 주제로 하느라고 우리 두 분이 굉장히 땀을 흘리고 계시는데요. 예, 저 테크니컬한 정치공학으로 가게 되면 수치나 통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흐름을 짚어주는 역할까지 하고 저는 네. 누구보다도 이 총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 열린민주당에 대해서 이제 좀 거친 표현을 할 필요가 없는 게 그것도 우리 시민들이 다 녹아낼 거라고 보고 누구보다도 검찰개혁의 영웅이고 주인공이셨기 아니, 때문에 제가 왜 열린민주당을 비판하냐면 제가 거기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그렇더라도 우리 방송에서 네. 아무리 유튜브지만 네. 오늘부로 이 총수도 아니, 사회자이기 때문에 먼저 저희에게 무슨 시위당이니 아니 주님은 시위하는 게 얼마나 어때서 아니 나쁜 거 있으면 시위해. 전 시위당 내가, 처음에 갸우뚱했다가 나중에 시위당 아니, 좋아 그랬어. 아니 내가 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는데 한 3일 연속 나를 끌어집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데 참고 넘어가. 아니 저는 잃을 게 없어요. 저녁은 오늘 사시미로 먹읍시다. 네, 어쨌든 그러니까 하여튼 그랬습니다. 네. 네, 하여튼 말은 못하겠는데 거기 창당 과정이나 그런 것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말을 아끼겠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한 곳에 모이기 위해서 시민을 위하여가 출범됐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은 뭐 제가 갈라치기를 하느니 분열을 시키니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통합을 위해서 제가 총대를 제가 총알 맞이할게요. 네. 미리 통곡당으로 만듭시다. 저는 그래요. 마지막 엔딩을 했습니다. 아, 네. 저 그 민주당 비례대표 도전했다 떨어졌습니다. 예선에서 면접 보고 떨어졌는데 예, 뭐 제 능력이 부족한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괜히 저 때문에 이 신청하신 분들 많을 텐데 아, 정말 죄송하고요. 예, 쪽팔린데 뭐 인생에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지금 현재 권리당원들 전원에게 카톡이 갔고 국민공천 심사단을 신청하신 분들에게도 갔고 저투표하려고 하신 분들도 많이 갔을 텐데 아 제가 뭐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어쨌든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일을 잘 못해왔다라는
반성의 의미로 우리 대학생위원회 위원장 전용기 후보가 출마를 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보수 한 푼 안 받고 당을 위해서 뭐 10년 넘게 대학생위원회로 대학생위원장으로 헌신한 친구입니다. 이런 친구들이 최소한 결승에 올라가서 중앙위에게 본인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 5분이라도 받는 거 저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잠깐만. 생각하고요. 예. 대학위원장? 전용기? 예. 올 때 전용기 타고 옵니까? 아, 예. 그 민심을 전용기에 태워서 국회로 모시고 갈 우리 전용기 후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이팅! 네. 예. 네. 여러분들 아, 네. 오늘 정치 클리핑 11회 오늘도 열띤 네. 어떤 뭐 토론이라기보다도 하여튼 좋은 정보 그리고 토론이죠, 뭐. 많은 시각들을 봤는데요. 이어서 예, 3시 10분부터는 예, 연속으로 갈게요. 나 4분 쉬고 하는 거야? 예, 언론 알아야 바꾼다. 예, 오늘 원래는 김남국 변호사 나오시려고 그랬는데요. 김남국 변호사님이 오늘 지역구에 바쁜 일이 있었고 언론 알아야 바꾼다 바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진 민원연 이사 그리고 최민희 전 의원님 모시고 우리 김성애 소장님이다. 오늘 세 프로 다 나오셔야 돼요. 정직원 김성애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